놀랐어요. 나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으셔가지고 엄청 엄청 동안이시다 진짜로. 아니, 오프닝을 이렇게 예예 나이 토크 하고 나이 있었어요. 토크 목 핸드 필요하신 분 혹시? 아유 우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신기하다. 두분 것도 따로 만들어 드리나? 근데 뭐야 아 댓글이요? 아 이거 하나 창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나 봐요. 아하 두 분이 편하게 보시게. 아 감사합니다. 오네 바카스예요? 아 이거 네 얼박사라고. 얼음 바카스 사이다. 얼음 바카스 사이다. 그래서 잠을 잘못 주무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늘 좀 많이 잤습니다. 이발하셨어요? 아 네네네. 오. 댓글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아보시네요? 샵 시청자분들? 샵 그렇죠. 네, 샵 가서. 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블루 클립. 아 그냥 이제 집에 아니 이제 청담동 청담동 예 아~ 샵으로 가가지고 아, 블루 클럽 얘기한 거 아니? 연예인들 많이 하는 또 선생님한테 아, 어디 다니세요? 저 에이바이봄 아 에이바이봄 거기 다니시구나. 네. 모르겠어요. 어? 에이바이봄 아 그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맵시예요. 아세요? 아 알죠. 어 예. 어떻게 아세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청담동 아니에요. 아, 어? 신사동에 있어요. 거기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블루클럽을 블루클럽이 아직 있나요? 아 근데 댓글이 진짜 맵다. 여기는 항상 항상 생각하지만 맵시나가 아니라 맵시입니다. 맵시. 네 맵시. 맵시. 네. 하나 뭘로 뭐 드려야지?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 왜냐면 여기 베트는 댓글이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댓글 보러 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머리 이발 잘못하셔서 가린 거냐는데요 댓글에. 여기에 딱 머리가 가려지셔가지고 좀 가려졌네. 의도한 구독. 아 원래 두 분이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살짝 아. 그 비껴 있어야 되니까. 에 아. 왜요? 왜요? 메인이시잖아요. 아니 두 분이 메인이죠 오늘. 아유 아니에요. 아 오세요 여기 뭐, 안쪽으로 앵글 쪽으로. 아 오늘 약간 일부러 바가지 헤어컷 하신. 아. 아 왜 일부러 했겠어요? 아니 근데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우세요. 예, 오늘 네. 조금 영하게 잘라주셨어요. 예쁘세요. 예쁘세요. 네. 딱밤 맞으려고. 아 여길 좀 살짝 여셨네요 가운데를. 요 사이로 들어올 네, 수, 그렇죠. 들어올 수 있나요? 아 보이네요. 각이 열게. 각이. 공포의 딱밤이 또. 아 진짜 저는 딱밤 때문에 안 불러주신 줄 알고. 아닙니다. 이제는 그 딱밤 만약에 하려면 제작진들도 네.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아 그때 좋죠. 근데 감독님 안 계시는데요? 사라지셨어요. 네, 그때 도망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네, 그때 뭐 그거 맞고 머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딴 방송으로 갔어요. 주짓수인가 하셨다고 네. 자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때. 근데 파열돼가지고 다른 채널로 갔어요. 아 너무 웃겼어요 그때. 그리고 좀 영한 친구가 왔습니다. 어, 네. 본인은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조금 약간 열리셨는데 앞머리가 받으신 오늘 앞머리 왜 이렇게 내리고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리고 왔냐. 아, 뼈 한번 맞아볼까?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PD님 성함이 혹시 광현이신가요? 네, 팡현. 아, 팡현. 아, 네네네. 팡씨예요? 예. 네. 아, 팡씨는 아니고 팡현. 아, 팡현. 예. 임팡현. 아, 임팡현 씨. 임팡. 어, 팡자현 팡. 너무 신기하다. 팡씨는 없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팡씨가 없네요. 의외로 막 그 한국의 성씨가 옹씨 있잖아요. 옹씨. 옹씨가 있어요? 네. 네. 옹성우 씨도 있고. 아 그러네. 네. 의외로 흔치 않은 성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씨. 현씨. 현씨도 진짜 흔치 않고. 현씨는 그래도 좀 있는 그 제주 좌씨 있잖아요. 좌씨. 네. 좌씨가 있고 제주 구씨 있고 얼마 전에 그 희귀성이라고 하나요? 그 조금 적은 성씨 그걸 그 무슨 글을 봐가지고 그걸 갑자기 꽂혀 있어서 찾아보니까 잡씨도 있더라고요. 잡씨요? 예, 스티브 잡스. 잡씨 우와. 지금은 사라진 성씨로 이렇게 나오는데 있었대요. 잡씨 좀 탐난다. 신기하다. 가씨도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가 잡. 있거든요. 가씨 있어요. 가씨 예. 있어요. 우와. 가씨. 어, 드립이 막 난무하네요. 그러게. 잡놈. 반씨도 있고. 탄씨.
아, 오, 아, 복씨도 있어요. 복씨 맞아. 맞아 맞아. 복씨도 있고. 은근히 그 정도로 보면 배씨는 그죠? 그렇죠, 꽤 상위권에 있는 성씨예요. 많은 네.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분자 많이 알고 계신다. 판씨. 어, 판씨가 있어요. 판씨 있죠. 판유걸. 아, 네. 판유걸 아세요? 들어만 봤어요. 그렇죠. 예전 예능에 나와가지고 판유걸. 아, 그 들어만 본 것 같아. 예. 가슴을 열어라. 아, 아, 그 고등학생들 네, 옥상에서 나와서 판유걸. 막 뭐 얘기하는 막 선생님한테도 아, 얘기하고 막 고백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이거 막 그 무슨 자료화면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오프닝부터 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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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먼저 좀 짜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숙보 오마이걸 10년차 비결 선의 잘 지키는 것.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 클래시파이드 드렸고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마이걸 10년차 비결 선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마이걸이 벌써 햇수로 데뷔 10년차를 맞았습니다. 2015년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아주 또 귀엽고 상큼한 걸그룹이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연차가 쌓이면서 귀엽고 상큼함에 청순함에 성숙함까지 더해져서 오마이걸이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잘 타는 게 또 팀워크의 비결이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 예능 아는 형님에서 서로 손 붙잡고 멤버들끼리 한마디씩 할 때 울음 나오려는 거 이제 참으면서 응원의 말을 주고받는데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쭉 10년, 20년 함께하면서 오래오래 좋은 무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배텐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렸던 여성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을 할 거고요. 아주 반가운 분들, 오마이걸의 승희 씨, 유빈 씨가 옵니다. 오랜만에 오는 만큼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눠볼 거고요. 채널 고정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깔끔. 아, 치지직도 하는구나. 바라바라바라바람. 아, 카카오 치즈직. 옷이 무지하게 빛난대. 그러니까 언니 지금 약간 반짝반짝해요. 아이고, 이거 근육이 너무 부각되는데. 잠깐, 멋있는데. 멋있네. 여전사. 예.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일본에서 선물 받았습니다. 뭐, 포토카드 누구 나오셨어요? 포토카드요? 원래 약간 이게 저희끼리. 그 사람이랑 운명이에요. 맞아요. 어어어 언니야. 아, 이런. 언니야. 아, 이런. 이런. 언니. 아, 이런 거죠? 세 장 있어요. 세 장. 아, 그러네요. 예. 어, 나도 있네. 아이고. 어, 우딱. 아, 이런. 우딱이네. 아, 이런. 저거 미련이가 진짜. 어, 이런과 저런. 이런과 이런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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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좋네요. 잘못된 운명이래. 데스티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첫일은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지난 10년간 상큼하고 발랄하고 청량하고 신비로운 무대를 선보인 이 시대 최고의 몽환돌. 몽환적인 분위기 뒤에 숨겨진 귀여운 광기를 배출하러 배텐에 돌아왔습니다.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다람쥐 대장 승희 씨,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배두까기 유빈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쳤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승희, 유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도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광기 승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두까기 유빈입니다. 아우! 오, 두렵습니다. 자, 오마이걸이 베텐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오신 게 2020년 5월이니까 와. 4년이 흘렀어요. 어, 그러니까요. 예. 네. 유빈 씨가 네. DJ 저의 머리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짬준 PD 네, PD님. PD 머리까지 깨고 잠적한 줄 알았는데 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를 안 불러주시는 줄 알고. 그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4년 정도 텀이 필요했어요. 월드컵에 한 번 정도. 네. 자, 아무튼 저희 베텐 채팅창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여전히 핫하네요. 재밌어요. 예. 워낙 오마이걸을 좋아하는 분들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 승희 씨도 오늘 또 그 NFL 그죠? 미식축구 네.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럼요. 예. 오늘 뭐 여기 있는데 뭐 판군 깨자. 아, 판군. 머리 깨자라고. 황현 PD. 예. 그렇죠. 이제 베텐의 또 4대 PD인데. 아. 사실 베텐 PD라면 머리 깨지고 시작해야죠. 아, 그래요. 예. 괜찮습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 머리 깨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남의 머리 깨지는 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일단 대표로 한 번씩 말아봐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맛을 봐야죠. 아이고. 예. 승희 씨가 먼저 바라보자면. 네. 어머나. 판군 머리 깨자. 예. 자, 유빈 씨는 유지혜 씨 네. 코너 생방 중에 문자를 보낼 정도로 베텐도 자주 들어오셨는데 네. 요즘은 손절을 하신 건가요? 아, 손절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스케줄 할 때 시간이 맞으면 항상 라디오를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오다가다 이제 듣다 보면은 예예. 이제 지혜 언니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예. 최근에 고정 게스트들이 네. 누구누구 나온 줄 알고 계신가요? 예인 씨도 이제 고정이 되셨다고 제가 예예. 들었고 그리고 그 하트 씨 이게 되나요? 그렇죠. 아, 연애 프로그램 나오셨던 네, 하트 시그널. 김지영 지영 씨도 나오고 나오시는 거 봤는데. 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야, 팬입니다. 혹시 또 유빈 씨는 베텐을 잘 보고 계셨군요. 아, 그럼요. 승희 씨는 어떻게 또 바쁜 가운데 혹시 베텐 뭐 소식 같은 거 접한 적 있으신지? 전 살짝 잊었었어요. 아, 섭섭합니다. 네, 섭섭하세요? 그럼요. 전 살짝 잊었었는데, 아니, 여기저기서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뜨문뜨문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서 제 목소리 들으셨? 여기저기서. 아, 중계방송이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승희 씨는 뭔가 더 능수능란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예. 그럼요. 아무래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 7800님이 캡처샷을 보내셨는데 캡처샷? 2016년에 신호등 컬러 복장으로 이름표 달고 베텐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차라니 오마이걸은 한결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때 승희 씨랑 아린 씨랑 지호 씨 예, 오셨는데. 맞아요. 어허. 와, 신호등. 신호등 컬러죠. 딱. 뭐 네. 맞추고 온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막 입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또 한창 10년은 아니구나. 한 8년 전이니까 네. 러블리하게 또 이렇게 약간 스웨터 느낌으로. 맞아요. 승희 씨 표정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이때도 숨길 수 없는 광기. 한결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딱밤을 밑도 끝도 없이 기대해요. 아, 그럼요. 예. 플라이하이어님 오늘 업데이트 데이인가요? 스타스 인더 폰드님 딱밤 쿨타임 찾다. 재근 씨 추억의 코너 배두까기 보고 싶습니다. 봐야죠. 이게 추억의 코너입니까? 그럼요. 코너였군요. 시작하자마자 딱밤 먹이고 시작하자. 뚝배기 또 깨자. 뭐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시작부터 네. 무슨 게임을 해서 맞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 그냥 맞았어. 네. 일단 그 유빈 씨 손가락이 세니까 맞아서 한번 평가해 보자로 맞았었고 그 다음에 그냥 또 한번 맞자 재밌으니까. 네. 예. 아, 맞아요. 무슨 게임을 하고 근거가 가지고 이제 때려야 되는데 없어요. 예. 그냥 없었어요. 그냥 무슨 개막 선언처럼 그죠? 그렇죠. 올림픽 성화처럼. 개회식. 그냥.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딱밤을 그 저만 희생된 게 아니라 꽤 많은 그 유명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두 번 맞은 건 저밖에 없죠. 네.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예, 예.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근데 그때 계시던 PD님이 안 계셔서 전 그것도 놀랐어요. 아, 맞고 그 이후에 교체됐어요. 어디 가셨어요? 약간 이제 그 집중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예, 다른 방송으로 가서 아침 방송을 지금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겁니다. 예. 아이고.
어,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딱밤 때리신 게 1년이나 되셨다고? 슈카의 딱밤을 어. 머리를 깨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때렸어요. 정말. 어. 그냥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보고 싶다, 그냥. 아, 저도 근데 오랜만에 때리니까 잘 안 때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동안 끊었었거든요. 1년 제가. 동안 그러면 제대로 손가락 안 풀었던 건가요? 한 번도 안 때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오히려 이럴 때 몸 풀기 전에 네. 그 맞아보는 게 나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약간 감을 잃었을 때. 그것도 괜찮죠. 예. 근데 이제 그 원활한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아, 그쵸, 좀 그쵸.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아, 좋아요. 시작부터 좋아요. 하면 제가 너무 그 오락가락 할까 봐. 네네네. 아, 그때 너무 예. 웃겼어요. 구사구나님, 네. 오마이걸 10주년 때 베텐의 완전체 오, 출연 얘기했던 것 같은데 1년도 안 남았네요. 네, 완전체 불러주실 거죠? 라고 하셨는데.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내년 4월이 딱 네, 10주년이거든요. 이제 한 8개월 남았나요? 어, 네, 네. 그럼 저희가 모시면 오실 겁니까? 그럼요. 어, 불러주시면 오죠. 오, 정말요? 네. 어, 그럼 저희가 그거 한번 밑에 1층 스튜디오라도 한번 대관을 해가지고. 정말요? 예. 너무 좋아요. 노력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얼마 약속한 남았어요. 겁니다, 그러면. 네. 예. 네. 10주년 기념 베텐 출연. 어,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 이제 개막 선언을 하죠. 맞죠. 오마이걸의 신곡 클래시파이드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건데 네. 노래 깔리는 동안 신곡 홍보를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지난 8월 26일 오마이걸의 미니 10집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어, 이번 앨범 드림이 레조넌스.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이번 미니 10집 드림이 레조넌스. 이제 해석하면 몽환적인 울림이라는 뜻인데요. 어. 오마이걸이 전하는 위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전반적인 컨셉은 저희가 이제 음악으로서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예.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타이틀곡 이제 클래시파이드라는 곡은 인형의 시점에서 얘기한 곡이에요. 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애착 인형이라든지 애착 네네.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들이 있는데 오. 이제 그 물건이 되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옆에 있어. 평생 지켜줄게. 옆에서 지켜줄게.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채팅창에 애나벨이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 느낌은 아, 아니죠? 애나벨보다는 조금 약간 지켜주는 인형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수호신 같은 느낌? 근데 가타는 인형이라뇨 여러분. 척키냐 애나벨이냐 물어보신 아닙니다. 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처럼 어, 뭔가 그쵸, 그쵸, 애착 그쵸. 인형이고 아, 그런 수호해주는 느낌. 네. 네. 예. 어, 이미 차트에서 선방하고 뮤직비디오도 벌써 1,000,000뷰 돌파를 했습니다. 아, 예. 타이틀곡 클래시파이드 어떤 곡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그동안 좀 밝은 곡을 많이 해왔다면 오랜만에 오마이걸의 정체성인 몽환적이고 아련한 곡으로 돌아왔는데요. 네네. 어,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사이에 나쁜 꿈을 꾸지 않게 지켜주겠다라고 어. 얘기하는 인형의 시점에서 이야기한 곡입니다. 어, 몽환적인 느낌을 위해서 어디에 좀 힘을 주셨을까요? 어, 어디에 초점을 두셨나요? 저는 약간 아무래도 몽환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 자체에 힘을 좀 줬고요. 예. 그리고 이 노래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다 보니까 약간 부르는 것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음가가 많이 왔다 갔다 네. 해요, 이 노래가. 어려워요. 뭐 인트로보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너무 막 통통 튀게 부르는 것보다 좀 더 연결을 하되 되게 뭔가 부드럽게 부르는 거 그리고 뭔가 반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하자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노래 쪽에다가 좀 더 네. 예. 유빈 씨는 또 금발로 지금 변신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도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컨셉을 이제 상징물을 딱 인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형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금발을 하면은 좀 더 인형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탈색을 함과 동시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 다 굉장히 좀 그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슬림해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오, 성공했네요. 그러니까요. 어 멋집니다. 네. 어 이수연님 몽환 아련 컨셉이 찰떡인데 서로가 보기에 이번 컨셉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누군가요?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저는 유빈이. 오 진짜. 어. 왜냐하면 인형이랑 찰떡이에요. 어. 머리 색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딱
음악 방송에서 도전하는 컨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딱 인형이다. 딱 찰떡으로 어울립니다. 배두까기 인형이라고 자꾸 계속 바로 나오는데. 배두까기 인형.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자꾸. 아, 감사합니다. 배우비는 인형이다. 네. 그럼 승희 씨, 현승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승희 언니가 이번에 무대에서 정말 뭔가 저희끼리 지금 별명이 있어요. 뭐요? 승희 언니가 벅참이라고. 벅참이? 네. 아, 약간 인사이드 아웃의 그 벅참? 네, 뭐 그런 느낌? 맞아요. 거기 느낌으로 이제 벅참이라고 지었는데 그 벅참 표정을 지었을 때가 너무 예뻐요. 지금 왜 울라 그래요? 지금 약간 지금 벅참이거든요. 벅차올라 지금 수상소감하는 느낌으로. 벅차서. 그렇군요. 네. 벅참이. 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더 길게 해보겠고. 알겠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진심과 위로가 담긴 힐링송이라고 하는데 네. 두 분은 팬들의 어떤 반응과 댓글이 가장 좀 기억이 남고 공감이 되셨는지. 아, 되게 많은데. 네네. 네. 많이 고민해서 나온 곡 같다. 라는 이런 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반응들이 다 되게 힘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과 가을 이렇게 좀 환절기쯤에 앨범을 냈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좀 던던 댄스나 뭐 돌핀이나 네네. 살짝 설레서나 좀 이런 대중적인 곡으로 나와야 할까? 아니면 팬분들이 좋아하는 몽환 약간 좀 이런 걸로 나와야 할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온 거에 대한 후회가 없었거든요. 예. 팬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서 약간 저희가 오히려 더 위로를 많이 받고 힐링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앨범 네, 팬층이 워낙 탄탄하니까 얼마나 이거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팬들이 느끼는 거죠. 감사합니다. 6001님, 클래시파이드. 제목이 좀 어려운데 한글로 풀이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직역을 하면 기밀. 그죠. 기밀에 약간 이런 뜻인데 첩보 영화 보면 classified information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기밀이라고 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비밀 친구 나만의 친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밀 정원이라고 하시네요. 기밀 정원이요? classified garden인가요 이번엔? 예. 이거 맞아요? 그렇죠. 멤버들의 우아한 춤선이 네. 돋보이는 안무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의 안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무거운 사람들이 못 따라하는 안무라고. 이게 그래서. 무거우신 분들이 못 한다기보다는 예. 이게 두 명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받쳐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까지만. 중량 제한이 좀 예. 네, 중량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이미 그 신동 씨가 실패를 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대형은 세 명이 받쳐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그렇군요. 그대 안무 말고 또 혹시 특징 있는 안무가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약간 오프닝 인트로에 오르골을 형상화한 안무가 오르골. 있어요. 이렇게 발레를 도는 건가요? 네, 발레를 네. 하는 오르골을 형상화한 안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하는 맞아요 페어 안무가 있는데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너 이 파트에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울 안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짝지어서 그 부분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어. 예. 네. 페왕 안무 아닙니다. 페어 안무. 페어. 네? 예. 채팅창에 페왕이냐고 하신 분. 이거. 만화를 많이 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 앨범에 유빈 씨가 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된 건가요? 이번 앨범 전반적인 컨셉을 제가 잡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마이걸이 전하는 위로. 라는 컨셉도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냈고 인형 의견을 낸 게 제가 경험담이거든요. 저한테 어렸을 때 애착 인형이 있었는데 그 애착 인형을 보면서 그 친구가 사실 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이제 털어놓는 건데도 그 친구가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조금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네, 그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경험까지 반영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인형은 뭐였어요? 벽돌이라고. 벽돌이요? 이름이 벽돌이고 강아지 인형이에요. 아 강아지? 네. 그게 벽돌이에요? 벽돌색이에요? 맞아요. 아 벽돌색이어서? 맞아요. 어머 무슨 일이야. MBTI가 N이세요? 저 N. 어머! 완전 N. 어떻게 되세요 MBTI? MBTI가 INFJ.
오! 아예네. 무슨 말인지. 아인데 좀 예. 힘드시겠네. 그러면 이거 진행하시는데. 아니세요? 아, 그렇죠. 아이여서 보면은 배트맨 뭔가 처음에 오실 때마다 느끼는 분위기가 조금 네. 가라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런. 힘드시겠네. 아, 전 목소리가 낮으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차분한 편이고 혼자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입니다. 경기장 가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경기장 에너지가? 가면 이제 눈 도는데. 그렇죠. 콘서트장 가도 눈 돌고 뭐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예. 네. 뭔가 현승의 상담소 같네요. 노력하고 있어요. 상담소.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해봤고요. 이번엔 키워드 토크 타임을 가보겠습니다. 네. 일명 오키소, 오마이걸 그리고 승희, 유빈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서머 퀸.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간절기, 그죠? 환절기 네. 이런 네. 여름과 가을 사이에 등장하셨지만 멜땡에서 2017에서 2014년까지 약 7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빅데이터 오. 여름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우와. 오마이걸이 선정됐습니다. 와우! 와. 7년간 7년간의 빅데이터. 감사합니다. 보면 사실 여름에만 네. 노래가 오마이걸 꽤 4억 회가 재생됐어요. 진짜 여름이 감사합니다. 들려 살짝 설렜어 돌핀 던던 댄스 번지 그래가지고 4억 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거의 한 1000번 이상 다 들으신 분들이 수두룩하실 텐데 그 중에서 오마이걸 멤버들이 꼽은 네. 최고의 서머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려운데? 너무 네. 어려운데 사실 저희한테는 정말 저희 손가락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 안 소중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 여름하면 아 너무 어렵다. 댓글 찬스 한번. 댓글은 지금 돌핀이 많네요. 거의 과반인 것 같아요. 돌핀 진짜 많네요. 비밀 정원은 썸머송이라기에는 그죠. 비밀 정원은 약간 가을 느낌도 있고 겨울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돌핀 던지. 돌핀이 많네요. 돌핀이 많네요. 뜬뜬 댄스라고 하신 분은 차단해드리고 던던 댄스 예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돌핀으로 하겠습니다. 돌핀으로 네. 그렇죠. 돌핀 오케이. 그 승희 씨가 최근에 더 시즌스 출연을 해서 아, 네네네. CL 노래 맨붕 헤드뱅잉하면서 부른 게 화제였는데 아, 네. 청량 몽환 이런 컨셉 말고 네. 힙합이나 뭐 헤비메탈 락 이런 좀 파격적인 컨셉을 혹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완전 있어요. 저는 밴드 막 이런 거 최대한 약간 평소에도 조금 꿈이 있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약간 헤비메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의 락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그런 밴드 음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락 밴드. 그렇죠. 네, 승희 씨는 뭔가 이제 내면에 굉장히 많은 게 있는 느낌을 팬들도 받고 있으니까. 맞죠. 예. 풀어줘야 돼요. 언젠가. 그러니까. 네네네. 저는 오마이걸의 이런 약간 좀 여성여성하고 이런 거 보다 여리여리한 확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가 많죠. 네. 고양이보다는 삭 같은 게 좋거든요. 확 와닿네요. 고양이랑 냉수 삭하니까.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재간승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싹. 예. 삭승이. 삭승이. 네. 혹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벅참이. 이게 승희 씨 키워드인데. 드디어 나왔네요. 좀 전에 헤비메탈 싹 하더니 갑자기 벅참이로 네. 코를 잡고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캐릭터로 표현한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에 이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불안이 등등 있는데 요번에 이제 2가 나와주고 업데이트들이 많이 됐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도 안 나오는 승희에게만 있는 벅참이가 있다. 네, 벅참. 이게 뭔가요? 제가 자주 벅차 올라요. 지금도 눈이 촉촉해졌는데. 네. 죄송한데 좀 무서워요. 그래요? 예. 죄송해요. 벅참이. 왜, 지금 이 순간 벅참이로 네. 표현 혹시 됩니까? 진짜 제가 4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4년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예. 함께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진짜 벅차요. 감사해요. 정말. 벅찬 사이라고 칡깟대. 예.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고. 칡깟대. 예. 무슨 해명 방송 중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웃기다. SNL 보는 것 같다라고. 아유. 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무대에서의 벅참 이런 것도 있고 네. 실생활에서도 벅참이가 나올 때가 있나요? 저희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멤버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한테 한마디 아니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 무조건 울어요. 어제도 울었어요. 이영자 씨 딸은 김영철 씨 같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전설의 짤이죠? 선배님! 아이고! 그... 네. 1DLS2212님 벅참이 승희는 앨범 자켓 촬영 때 한바탕 울었는데 맞아요? 활동 시작하고 또 벅차는 마음에 운 적 있나요? 아니 자주 우는데 그냥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동물 영상 보면서도 울고 그러니까 메이크업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울고 그리고 또 뭐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10년을 맞이해서 유독 10년 차니까 10년을 맞이해서 어제? 네, 네. 어제였어요. 뭐 멤버들한테 그동안 옆에 있어서 고맙다 약간 이런 얘기 하면서도 막 울고 정이 많아요. 네. 정도 많고 완전 F고 그죠? 네. 감성적이고 맞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예, 승또울 승희 씨 잘 울고 정이 진짜 많아요. 노래하면서도 이제 그 가사나 뭐 그런 곡조가 이제 확 휘말릴 때가 있나요? 그 전에 연습실에서 예. 사랑한 애를 부르는데.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제 다시 안 해. 내가 왜? 너 왜 그러지? 진짜? 연습실에서 왜 그거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 한번 그냥 노래 꽂히더라고요. 조인성 주먹통화 혹시 해줄 수 있냐고. 아 이거 이거. 내가 정말 헤드폰을 왜 날리시는 거예요? 헤드폰이 날아갈 정도로 박참이.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유빈 씨는 3mm. 맞아요. 3mm는 이제 뭔가 세세하고 좀 이것저것 잘 집어내고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꼼꼼하다. 언니가 지어줬어요. 맞아요. 뭐 어떤 때에서 그런 3mm가 나오나요? 여러 가지로 되게 세밀해요. 이 친구가. 사람을 살피는 것도 세밀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약간 돈 계산 이런 것도 되게 세밀하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그 총무. 총무는 꼭 이 친구가 맡아요. 아, 똑순이구나. 네. 예. 예. 그렇구나. 세밀하게 이마를 조준하자고 하신 분. 그렇군요. 캐릭터가 나는 예. 보니까 효정 씨는 시름이. 시름이. 네. 시름이 많아요? 아, 맨날. 언니, 이것 좀 해줘요. 싫어! 싫어. 미미 씨는 밀당이? 네. 언니 밀당이가 이게 언니가 아침이 되면은 잇몸이 부어요. 그래서 언니가 스스로 잇몸 밀당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가지고 밀당이라고. 아,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밀당이 아니라 잇몸이 밀었다 당겼다. 근데 성격도 약간 밀당이 같아요. 약간 이랬다 저랬다 약간 뭔가 반전 매력이 있거든요. 아, 쥐라펴락을 좀 하는 편이구나. 네, 좀 잘해요. 아, 잇몸이 밀당이다. 네. 약간 혈류도 그렇죠. 밀물설물 있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아린 씨는 모름이? 모름이.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스케줄도 모르고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네네네. 언니 저희 몇 시에 가요? 몰라요. 아린아 너는 여기 센터가 어딘지 아니? 몰라요. 몰라요.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왜 설명하는데 다 뭔가 느낌이 오지? 그렇죠. 뭔지 알 것 예. 같으시죠? 유아 씨는 천송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애티튜드 그냥. 자체가 천송이. 아, 그 별그대. 예예예. 네. 예,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요. 어떤 팬분이 유아야 나 오늘 생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미리 생일 축하해줘도 돼? 이게 되게 짤로 많이 돌았었어요. 아, 선글라스 딱 끼고 네. 진짜? 뭐 이런 진짜? 저희끼리 항상 그거 한몇달 갔죠? 엄청 몇 달 놀렸어요. 유아 언니만 오면 유아 언니 미리 생일 축하해줘 돼. 야 이름 너무 잘 졌다 근데. 너무 웃겨요.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 하세요? 뭐요? 그래요. 저에게도 인사이드 아웃 스타일 별명을 지금 지어준다. 네. 지어드리고 싶은데. 뭐 관찰력 뭐 있습니까? 뭐 근데 이분들은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뚠뚠이나 뭐. 아! 뚠뚠이? 네. 왜 뚠뚠이? 투덜이. 그냥 뚱뚱이. 꿀꿀이. 꿀꿀이. 예. 지방이. 지방이. 지방이도 많이 들었어요. 예. 저 지방이는 사실 그 인사이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아이스 아웃사이드. 예. 지방이 귀엽다. 지방이 좀 귀여운데. 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방이 외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너무 귀엽다. 푸근이. 내장이 있는데. 내장 지방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아, 배씨니까 그러면은 네. 배장이 어떠세요? 배장이? 아, 배, 배장이? 배에 지방이 있다. 네. 배장이. 배장이. 아, 차라리 머리를 깨요. 아, 배씨니까. 배씨니까. 차라리 머리를 깨. 아니, 아니, 성이 배잖아요. 저희 같은 그거잖아요. 어, 막 돌려버리네. 아니요. 예, 배지방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네.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 이거 연결이 끊었어요. 어, 이게 연결이 아, 멈췄어요. 아, 배장이 귀엽다. 저는 그때 뵀을 때보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랬나요? 네. 저도 들쭉날쭉해가지고. 아. 작년이나 재작년에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그때 좀 많이 그때 좀 빠지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한번 빼봤어요. 아, 예. 되나 안 되나 한번. 운동을 오랜만에. 좀 하셨구나. 예. 먹는 걸 좀 줄여가지고. 어, 기분 탓임이라고. 아니, 진짜 여기 진짜 그거 없다. 뭐요? 뭐라 하죠? 얄짤없다 하나요? 이분들? 네. 지금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팬분들이랑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난 없다. 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게 없는 거죠. 사실만을 말할 뿐이야. 너무행. 선이 없죠. 아, 선이 없죠. 예. 너무행. 내일이 없다. 예. 아. 어, 온다 온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나? 어, 저기 잠깐 그렇더라고요. 아, 서로에게 선이 없다. 그렇죠. 아니면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핫하게 댓글을 올려주셔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근데 댓글이 진짜 빠르네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물음표 엄청 올라와요, 언니. 아, 그래? 재밌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벅참 온. 벅찰 수 있었는데. 까비. 멤버들 중에 누가 아이 성향이 있나요? 저요. 아이 성향이요? 네. 오. 저랑 아린이만 아이예요. 아, 그래요? 미연이도 아이야. 언니는 왔다 갔다. 미미 안 그래. 왔다 갔다. 나도 왔다 갔다 해. 언니가? 믿어줘? 어, 그러니까. 언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돌아인가? 쉬는 거죠. 아, 맞아. 그러니까 미연 언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는 거야. 맞아. 내가 볼 땐. 그런가? 리더덕 언니? 난 진짜 아닌데. 어머, 저걸 들으셨네. 도라이라는 게. 아, 미현. 미현이는 미미의 미현. 본명. 아, 맞아요. 아이, 평소에 미면이라고는 잘 안 해요. 맞아. 미현 언니라고. 본명 불러가지고. 아이. 아이시고, 아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분 시작할게요. 네. 잠시만.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깨발랄 귀염광기 비글비를 잠시 감추고 몽환적인 무대 클래시파이드로 돌아온 오마이걸의 벅참이와 세밀이 승희 씨, 유빈 씨와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1부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자, 검색 키워드 토크 또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세 번째, 킬링 보이스. 와우. 어, 최근에 오마이걸이 킬링 보이스에 출연해서 네. 화제였습니다. 어, 댓글 중에 최고 좋아요 받은 글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뭐예요? 배우비는 사실 아주 유명한 명창이다. 밑에 써드리기도 했는데 네. 아, 모른다고 그럼 제가 읽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아, 민망해라. 배우비는 사실 아주 유명한 명창이다에 네. 어, 좋아요가 무려 5,000개가 오, 진짜요? 넘고 5,500개가 달렸어요. 어머. 네, 좋아요만. 진짜요? 유빈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네. 넘쳐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원래 엄청난 노력파로 또 소문이 나 있는데 맞아. 얼마나 또 연습을 하신 건지. 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저한테는 조금 힘든 일이었던 게 저희가 메인 보컬이 두 명이에요. 효정 언니랑 승희 언니라는 굉장히 단단한 벽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서브 보컬로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백기나 활동기가 아닐 때는 보컬 레슨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매주 회사를 가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특히 이제 어, 저음 너무 중저음이 너무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저희 언니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약간 언니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명감 같이. 보컬 라인이 워낙 튼튼한 팀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 여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승희라는 악기는 어쩌다 사람이 되었나요? 그니까요. 오. 와, 진짜. 또 벅찬다, 벅찬다, 벅찬다. 벅차, 벅차.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킬링보이스에서 오마이걸 네. 노래 가사 너무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마이걸 노래 중에 최고의 가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다. 진짜 다 좋아하는. 네,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 조금만 생각해. 제일 좋아하는 부분? 최고의 가사? 그럼 예. 저는 이번 타이틀곡. 이번 타이틀곡? 클래시파이드. 클래시파이드에 네. 아, 늘 웃게 해주고 싶어. 가 최고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예요? 네. 뭔가 팬분들한테 얘기하고 네. 싶은. 저는 그러면 이번 앨범에 헤븐리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헤븐리. 헤븐리 거기에 이제 근데 왜 자꾸 너만 보면 웃음이 나는 걸까?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곡이 약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너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곡인데 맞아. 이 부분을 제 파트인데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뭔가 팬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한번 불러주세요! 근데 왜 너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나는 걸까? 와! 지옥 같은 패턴에 있지만 헤븐니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와. 역시 최고의 라디오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예. 전용 정말 잘 불러요. 아유.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뭐 승희 씨 왜 봐버렸어. 애국가. 예 승희 씨 하면 꼭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애국가죠. 슈퍼스타 K 3차 오디션 때 불렀던 흑역사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마르고 달처럼 하느님이 잘해 근데 우리나라만 세 미치겠다. 잘하는 게 너무 웃겨요. 와, 너무 미치겠다. 잘하면서 웃기면서 에너지 넘치고 왜 이렇게 네. 잘하는 거야? 뭔가 그 R&B의 국가죠? 네. 예. 왜 이래? 왜 R&B 잘하지? 감성 근데 그쵸. 진짜 타고난 악기네요.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거의 그 그렉님께서 부르신 최주사 낭의 전기의 주어들이 거의 이거야. 네, 맞아요. 잘한다. 만약에 승희 씨가 과거 애국가를 부른 이 승희, 어린 승희에 네. 대한 심사위원이었다면 어떤 말을 심사위원 톤으로 해주겠습니까? 나대지 마. 진짜 승희야. 나대지. 진짜로. 진짜. 아, 제가 옥주현 선배님을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뵈가지고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왜 이거를 시키셨어요? 애국가를? 그랬더니 대부분 뭔가 제가 잔뜩 멋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서 그때 당시 준비했던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담백하게 부른 노래를 듣고 싶어서 애국가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거기서 마세! 예! 이 노래 잘못 파악했구나. 아쉽네. 그냥 그 자체가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 덕분에 저희가 10년째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재밌다. 진짜. 아, 저희는 정말 그 어린 승희에게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 불러요, 근데. 그러니까요. 즐거움이 됐다고 하신 분 있고. 아유, 소울 풀 충전. 애국가도 제어 못한 소울. 예. 하지만 뭐 10년 가겠어요. 한 2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영원히 가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옥주현 씨랑 뭐 서로 집에도 놀러 간 사이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뭐 놀러 가고 언니가 또 베르사유 회장님 또 공연 초대해 주셔서 또 보고 밥도 먹고 고양이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좋군요. 좋네요. 유빈 씨는 혹시 네. 또 의외의 인맥 있습니까, 친구? 저는 진짜 이런 토크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네네. 진짜 아이거든요. 극 아이여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 다니거든요. 혼자 다녀요? 네. 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혼자 아, 공연 보고. 아 혼자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구나. 어,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도 없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예. 네. 저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요. 어, 딱밤 희생자 모임 결성하자라고 하셨는데. 어 그러면 그 뭐 이렇게 혼자 제일 즐기는 그 뭐 취미가 뭐예요? 뭐 뭘 본다거나. 아, 저는 연극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연극을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오 그렇군요. 게임 뭐 좋아합니까? 게임 어 그 총 게임 좋아해요. 총 게임? 총 게임 이름을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이름 뭐 땡처리 하나만 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아, 땡틀 네. 그라운드? 배땡 어, 네. 어 맞아요. 배땡. 네. 어 그렇군요.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실력자신가 보네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클라이밍 유빈 씨 키워드인데요. 체육돌인 건 뭐 유명하죠. 아이고. 예, 어, 유전자의 힘입니다. 어머니는 육상 선수 출신이시고 아. 아버님께서는 복싱 선수 출신이시고 오빠는 유도 선수 출신이시고. 아. 어. 이 어머니 아버지는 약간 학생 때 그냥 이제 하셨던 거고 오빠가 예. 이제 선수를 아. 했었습니다. 와. 오빠랑 뭐 힘의 대결도 좀 해보고 그러셨겠네요. 어렸을 때. 아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체육 쪽에서 스카웃은 제가 먼저 받았어요. 제 일을. 제가 받았는데 오빠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명만 운동을 해도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걱정이 되는데 두 명까지 시키기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그러니까 한 명만 하자 해가지고 저는 운동을 이제 쉬었던.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스카우트를 아, 받으셨죠? 저는 테니스 쪽. 테니스 우와. 했었어요. 아, 육상이랑 테니스. 오, 육상과 네. 양쪽에서 또 드래프트가 들어왔군요. 야, 요즘은 또 클라이밍에 빠지셨다고 어, 맞아요. 가지고. 스포츠 클라이밍이 어, 최근에 이제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아 효정 언니가 예. 같이 가자고 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어 좋아요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혼자도 가고 오. 뭐 아는 언니 있으면 아는 언니랑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허 네. 그러면 악력이 더 좋아졌겠네요. 아 그럼요. 저 좀 여기 굳은 살이 배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굳은 살을 요즘 떼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떼는 게 맨날 수련을 하고 왔네. 머리를 깨려고. 이렇게 떼, 맨날 떼요 이렇게. 어, 그 선수들이 하는 행동인데 아이돌이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아, 네. 여기 있는 굳은 살 떼는 그렇죠. 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등근육 전완근 발달에 아주 탁월한 운동이 클라이밍인데 지금 어, 민소매 입고 오셔가지고 팔 근육이 좀 보이거든요. 네. 예. 보이나요? 아, 이거 등이 또 확 시원하게 파여있어가지고. 제가 그 등 근육이 조금 있어요. 예, 예. 와. 1년 동안 뭔가 그 운동을 쉰다거나 이제 약간 네. 그 손가락이 약화된 게 아니네요. 오히려 훨씬 강화됐다고 아. 볼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제가 또 그 원래 운동 보조할 때 이 스트랩을 쓰는데 스트랩을 쓰면 손가락 힘이 안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랩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힘이 그랬어요. 세지긴 했어요. 쓰지 그랬어요. 어, 손가락을 업그레이드 하고 돌아왔네. 그래요. 무섭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 체육돌로서 또 혹시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아, 저는 요즘에는 클라이밍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고, 등산을 실제로, 실제 등산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좀, 어, 언니들이랑도 가고 싶은데, 언니들이 안 나와요. 갈 리가 없죠. 등산을 가겠습니까? 언니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오. 나중에 진짜 막 전문 산악인처럼 올라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아, 전 취미로 했죠. 그렇군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그 아이 성향이라고 하시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뭐 네. 축구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너무 좋아해요. 축구. 너무 좋아해요. 아, 할 줄 아세요? 아, 그 어렸을 때 오빠랑 동네에서 축구를 맨날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래요. 정보를 또 하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네네네. 그 골대녀라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 또 이제 걸그룹 팀도 있고 예 승희 씨는 혹시 없습니다. 생각 없다. 네 없습니다. 어, 운동 좋아하시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 그리고 몸 관리 어떻게 해? 안무 연습으로만 네. 어 다른 육체 활동 안 하시고 싫어요. 그냥 싫어요. 없습니다. 아 이게 전형적인 회사에서 그 주말에 등반 가자고 하는 그 상사한테 거절하는 저는 못합니다. 예. 단칼에 거절. 쓰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 승희존. 오.
아, 너무 유명한 뮤직뱅크 계단 승희존. 네. 아이돌 사이의 인증샷 챌린지가 됐습니다. 네. 아, 린자오밍 이수진 씨까지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그 계단의 손잡이. 맞아요. 그 부분에 맞아요. 싹 들어가서 찍는. 맞아요. 네. 이거를 제가 그 KBS 연예대상 때 한번 가가지고 네, 하셨어요? 계단에서 사진을 찍고 그 우리 코디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너무 민망했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아~ 네. 하스팟이니까. 하스팟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저씨가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그래요. 다리 한 개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즘도 여기서 찍으시나요? 아 요즘도 여기서 많이 찍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음악 방송 여기 가면 뮤직뱅크 가면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찍으려고 이제 많이 몰려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괜히 뿌듯하고 맞아.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 근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냄새가 좀 달라진 거예요. 약간 이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냄새를 이렇게 맡았는데 여기 부분이 쇠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닿아서 그런지 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 옆쪽은 쇠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요 가운데 아 여기가 닿았구나. 가운데가 쇠가 많이 닿았나 봐요. 아니 이게 승희 씨 존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걸 이렇게 냄새까지 맡으면서 네. 영역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디테일하게. 네. 쇠 냄새가 많이 닿았어요. 아 이거 약간 손질이 필요하네요. 승희 존으로 네. 오랫동안 남으려면. 그러니까요. KBS에서도 여기 이제 명소니까 개발을 하려면 그죠. 네. 예. 새로 뭐 승희 존 혹시 SBS 뭐 라디오 센터 여기 어디 개발하실 곳은 안 보이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승희존이 되려면 뭔가 존이 되려면 챌린지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차올라야 돼요. 네.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없다. 없어요. 아. 네, 없어요. 없어요. 거대 고릴라 인형도 있고 뭐 이제 10년 이상 진행을 한 DJ들 얼굴 사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네네. 오늘 크게, 한번 찾아볼까요? 크게 이제 뭔가 광기 승희 씨가 네. 여기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네네네. 여기서 찍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딱반전만 만들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네. 게임. 아이고. 유빈 씨의 키워드인데요. 네. 취미가 게임이시고 아까도 이제 배땡그라운드 맞습니다. 잘하신다고. 네. 예. 실력이 티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낮지 않아요. 오 그래요. 그럼 시간을 꽤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간은 근데 제가 게임을 어렸을 땐 아예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최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좀 잘하는 편이다. 치킨을 몇 번 드셨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치킨을 그거를 셀 수가 그래요. 일단 네, 그 황금 그 메달을 주거든요. 네네. 조금 몇백 반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 하는데 그거는 황금이긴 합니다. 전부 다. 메달들이. 축구 게임 같은 거 혹시 생각 없으신가요? 피파 같은 거요? 예. 아 그거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하신다. 네, 피파도 좋아하고 저는 근데 총 게임 다 해서. 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 해요. 진짜 있는 거 다 해요. 서든어택도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발로란트도 하고 다 해요. 술술 나오네요. 승희 씨는 전혀 모르는 제목인 것 같아요. 예, 예. 게임하느라고 막 이렇게 같이 끌어들이고 그런 적은 없나요? 아, 같이 제가 하자고. 한번 효정 언니가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유빈아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언니를 그래 알려줄게요 해가지고 데리고 간 적 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했는데 원래 그게 한 판이 거의 30분 정도 예. 근데 한 판 하더니 언니가 유빈아 머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어지러워 나 집에 가서 2시간만 누워있을게 이러고 잠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숙소에 그 게이밍 컴퓨터를 갖다 놓으셨나요? 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제 컴퓨터 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빠랑 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쓰는 거예요? 아 저 혼자 살아서 혼자 살아가지고 이야, 네. 따로 컴룸이 있다. 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니 근데 상대 유저랑 왠지 막 섞일 텐데 아 그쵸 그쵸 나 유빈이야 랜덤인데 나 머리 깬다 뭐 이런 해본 적 없나요? 아니요. 채팅? 아니요 저는 저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는데 그 게임 내 클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클랜에서 좀 스카우트 제의를 몇 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 누군지 모르고 스카우트 제일 받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클랜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이디? 닉이랑 이런 거 궁금한데 아 절대 안 됩니다. 배드까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죠? 아 근데 뭐 관련이 없진 않을걸요?
오, 뭐지? 궁금합니다. 비밀입니다. 딱밤 클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마피아 게임은 실력이 두 분 어느 정도 되세요? 마피아는 저는 잘 못하고 승현이가 좀 잘해요. 너 잘해. 아, 그래요? 승희 씨 한번 3인 마피아 출연하셨었죠? 진짜 잘해요. 네. 예. 언니 진짜 잘해요. 언니가 누구를 맞추는 것보다 본인이 마피아였을 때 아닌 척을 진짜 잘해요. 연기를 진짜 잘해요. 지금 벌써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쪽지 드렸나요? 저는 승희 씨는 타고난 또 이제 이 방송에서 하는 게임 이런 거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언니를 마피아라고 찝을 때는 언니가 진짜 마피아 같아서가 아니라 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일단 죽이자. 일단 보내.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어요. 네. 고수들을 이렇게 초반에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멤버들에게도 몇 번 해보는군요. 네. 모이면. 네. 네. 좋아해요. 재밌겠다. 되게 좋아해요.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재간둥이. 자 승희 씨의 키워드인데 사실 재간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양하죠 더. 예 개인기 부자고. 그 얼마 전에 짱구 버전 마라탕으로 챌린지. 네. 이거 화제였는데 혹시 네. 그 보여주실 수 있는지. 아 그럼요. 예. 예쁜 여자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아 이미 뭐 몸풀 때부터 목풀 때부터 아 너무 잘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진짜 오마이 갓걸님이 짱구 버전으로 혹시 살짝 설레서 되냐고 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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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나요 혹시 살짝 설렜잖난 아니 푸는 게 제일 웃겨 예, 아, 변신하는 거 모두 변경 잘한다 언니 그렇군요 진짜. 김철수님이 승희님은 멤버들의 얼굴 네. 모사를 잘하던데 맞아요. 데디의 얼굴 모사 가능할지 저는 근데 사실 특징과 표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죠? 목소리가 조금 그쵸? 특색 있으신 목소리도 사실 좀 정돈돼 있죠 그래서 성대모사하는 분들이 제 목소리 따라하기 참 힘들어하고 에이, 특징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특징 별로 없어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 이거 거울 치료 같은데요? 예, 맞는데요. 아니, 뭐 열받지? 아, 그렇군요. 예. 예. 바로 되네, 이게. 윤신홍님, 다 잘하는 재간둥이 승희는 요즘 유행하는 초대석 형식의 토크 땡튜브 한번 열 생각 없나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토크쇼가 오히려 이제 방송 쪽보다는 콘텐츠. 땡튜브 쪽에서 콘텐츠로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또 맛이 있는데 승희 씨는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생각 있어요. 그래요? 네. 제안 들어오면 바로 한다. 저는 누가 판 깔아주면 날아다닐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너무 네. 잘할 것 같다. 네, 누가 시켜주세요. 누가 시켜주세요? 네, 시켜주세요. 오, 네. 그러니까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승희의 기밀정. 기밀정. 아, 제목 나왔네요. 기밀정. 클래시파이드 홍보와 함께. 좋은데요? 기밀정. 그러네. 비밀 토크 좀 할 수 있는 곳. 그죠? 딴 데서 얘기할 수 없는 좋다. 것들을 좋다. 기밀정원 나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와. 나왔어, 나왔어. 괜찮네. 나왔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파워 J. 아, 유빈 씨의 키워드예요. 나구나. MBTI가 ISTJ, 파워 J라고 합니다. 네. 19살 때 이미 100살까지 인생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아. 예. 아, 이게 그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인생 그래프가 있었는데 예. 이왕 그리는 김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거를 제가 방 벽에다 붙여놨었던. 그럼 이제 고점과 저점이 있고 이 흐름이 네. 있나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러면 지금쯤은 어떻게 묘사돼 있어요? 근데 저점은 없어요. 저점 없이 계속 네, 저점 없이 우상향? 무조건 올라가요. 우상향으로 쭉 네. 그냥? 아이, 뭐 그림 그리는 건데요. 무조건 올라가요, 좋죠. 그렇구나. 네. 뭔가 그때 계획했던 것 중에 벌써 이루은 것들이 있나요? 아, 데뷔하는 나이가 좀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었고. 네. 그리고 이뤘던 거는 뭐 음악방송 1위 했던 거, 음원차트 1위 한 거, 그런 것들을 이뤘던 것 같고 근데 저도
그게 한 10년 전 거여가지고 그 이사를 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어? 그 그래프를 잃어버렸어요? 네, 방, 아이고 방 아깝다. 이사를 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아, 한번 새로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땡마존 만든 제프 베이조스도 ISTJ래요. 어 진짜요? 네. 와, 그 정도로 가는 건가요? 좋은 MBTI입니다. 그러네. 진짜 돈 많이 버는 MBTI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된 MBTI. 어, 맞아, 그렇대요.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친구들은. 빌부터. 빌부터. 빌부터 살아. 어. 그 뭐 계획 그 네. 파워 J면은 네.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하루 계획까지 하시는지. 아 원래는 진짜 디테일했어요. 군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 스케줄이라든지 없어진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도리 있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거는. 네, 하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거 먼저 해나가는 그 정도로. 아, 약간 합의를 보고 있어요. 유연하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 네, 그렇죠, 맞죠. 그렇군요. 채팅창에 오늘 몇 분에 딱밤 머리 깨나라고 물어보시고 있는데 한 8분 57초 뒤에. 8분 57초 뒤에. 오케이. 예. 카운트다운 들어가나요? 네. 예. 적절해. 잠시 후 깨집니다. 좋습니다. 저만 깨질 수 없죠. 예. 오늘 다 같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자, 근데 승희 씨는 J였다가 P로 변하셨다면서요? 네. ENFP. 완전히 네. 지금 유빈 씨랑은 반대예요. 네, 완전 반대. 네. 완전 정반대 성향인데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저도 J로 완전 J로 살았었는데 네. 그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거 뭐 시간표. 네, 시간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살았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지.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하루에 뭘 먹었는지도 막 적어놓고 정해놓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제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포즈는 왜 이렇게 죄송한데 벅차가지고 벅차서 네, 벅차가지고 슬슬 뒷목에 열이 올라서 머리를 조금 얻어야겠어요. 모델 포즈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지금 화보 찍는 포즈로 내용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피가 됐어요. 예. 축구 선수 페널티킥 실축한 포즈라고 하시네요. 네. 극대노 포즈. 아 예. 웃기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승희 씨는 진짜 피가 잘 어울리고 네. 아무리 피로 해도 뭔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예. 뭐야?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정년이 오! 예, 승희 씨 키워드인데 예, 예, 예. 승희 씨가 10월에 새로 들어가는 TVN 드라마 정년이에 네네네. 출연합니다. 네네. 예 정년이 아니고 정년이 정년이 예, 정년이 무슨 역할을 맡으셨죠? 초록이 박초록 역할입니다. 아, 초록이 네 예. 이 초록이라는 친구는 이제 정년이 주인공 친구랑 이제 같은 국극단의 동기 인 친구로 나오게 되는데요. 김태리 배우님, 신재현 배우님, 라미란 배우님, 문소리 배우님 이렇게 딱 주인공 이제 필두로 해서 너무 화려한데요. 네, 많은 여배우분들과 함께 나오는 야, 굉장히 이건, 기대작입니다. 이건 시청률 폭발은 이미 다른 당상 같은데요. 배우 명단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승이 그러면 어떤 배우랑 씬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지 그건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아직 모른다? 예, 아직. 아직은 얘기하기 어렵다. 네, 네. 그럼 미리 좀 어느 정도 인사 나눈 분들은? 친해진 분? 친해진 분이요? 예. 그쵸, 이게 누가 내 입장에서 친하다고 하긴 좀. 맞아요. 그쵸, 그쵸. 근데 상대방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누구랑 제일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눴는지. 제가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눴던 분은 테리 언니. 그렇군요. 많이 야,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아, 근데 배우 이름들만 봐도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쵸, 막 설레, 벅차죠, 네. 아무래도. 뭐 벌써 백상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야 웃겨라. 그쵸. 거의 김태리 씨, 신예은 씨 이런 분들은 거의 실패작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뭐 하시는 거예요? 담고 있다. 아, 네. 예. 오, 장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컴백 활동과 지금 연기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네.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 근데요. 이게 촬영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앨범 작업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다 끝났어요, 이거는? 예, 예, 예. 오, 진작에 다 끝났어요. 아, 사전 제작이구나, 완전히. 예, 예. 어,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해서 좀 쉴 틈이 없었겠네요. 아, 근데 저는 쉬는 거 싫어요. 일해야 돼요. 오히려 우울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라도 쉬면. 네. 밖으로 끄집어 내야 돼요. 와, 완전히 또 워커홀릭이구나. 좋습니다. 드라마 연기 근데 유빈 씨가 또 선배예요. 가수 데뷔하기도 전에 2008년에 드라마 단역부터 주연 드라마까지 다양하게 출연을 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왕 김탁구. 야! 성균관 스캔들. 야! 아, 여기에도 출연하셨는데 이게 뭐 시청률이 완전 폭발했던 드라마들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때는 기억이 어떻게 제대로 나나요? 어릴 때인데. 너무 어릴 때기도 하고 역할이 그렇게 막 작은 역할이다 보니까 아유, 네, 기억은 나네요. 근데 어떻게 막 엄청 긴장했었나요? 어땠어요? 아,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 즐겼구나. 네, 되게 재밌게. 긴장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약간 근데 가수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랑 네. 또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가 좀 더 체질에 맞다고 느꼈는지. 저는 아 근데 두 개가 다른데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가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가수가 체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배우 선배로서 후배 배우 현승희 씨에게 조언 충고를 좀 해준다면. 아 지금 저보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인사이드 아웃 3에 나오는 그냥 캐릭터 그 자체예요. 사람이 애니메이션이야. 귀를 열어, 귀를 열어. 아,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언니가 전 보면서 되게 뿌듯해요. 정년이 다들 모여서도 같이 보겠네. 아, 모니터링 하려고요.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 네, 맞아요. 기대됩니다. 10월 12일입니다, 여러분. 10월 진짜. 12일이에요? 오, 그래요. 자, 다음 검색어는 유화 색칠하기. 어머, 나잖아. 오. 승희 씨 키워드인데 네. 요즘 취미가 유화 색칠하기. 네. 굉장히 좀 정적인 취미네요. 네. 보면. 저 이거 한 5년 됐어요. 5년이나? 네, 5년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제가 색칠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건 조금 힘들고 색칠하는 거는 또 좋아하고 이래서 유화 색칠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칸에 그냥 1번 물감만 칠하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칸이 많은 거 한 42번 정도까지 있는데 와. 그냥 명화도 있고 많은데요? 그냥 뭐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칠하기 좋은 거예요. 거의 디렉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맞아요.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온다. 맞아요. 아 그래서 만족감도 되게 높을 수 있고 근데 너무 높아요. 근데 그러기에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넘버링이 있다 그래도 네. 이렇게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야. 그래서 붓을 저는 가위로 다 다듬어요. 되게 얇게. 뾰족하게. 네. 샤프심만하게 다 다듬어서 그걸 이제 다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거 할 때는 약간 좀 힐링되나요? 네. 엄청 힐링돼요. 생각 오히려 많이 안 하고 네. 이것만 싹 하면서 네. 색깔에 집중하고. 네. 한 6시간 정도 해요. 앉아서. 신기하다. 괜찮다. 네. 좋은데요? 진짜 괜찮네요. 뭐 나중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쿠팡에서 그냥 사실 수 있어요. 붓 깎을 때도 벅차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맞아. 그럼 이거 뭐 작품 만들면은 뭐 선물도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다 보관하나요? 아, 그 뭐 팬분들한테 이제 제 생일에 이제 삼행시 같은 거 이제 받아서 선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 좋네. 네, 뭐 그냥 중간에 망치면 그냥 폐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폐기하다. 네. 그렇구나. 예. 발작성 벅참이라고. 살짝 벅찼어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유빈 씨는 어떻게 그 아이 성향인데 오히려 네. 클라이밍 뭐 이런 좀 활동적인 취미 하시는데 이런 정적인 건 혹시 관심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오히려. 네. 이게 가만히 성향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38분이라 맞아야 돼요. 아 지금이구나. 지금이야. 지금이다. 갑자기? 네, 38분 맞아요. 정적인 취미 얘기하다 갑자기 머리를 깬다고요? 예예예. 예, 예. 정적인 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 감독님이 이게... 갑자기 카메라로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전 이게 열받는 거예요.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뽑기를 해서 뭐 아 걸렸네요 이런 것도 아니고 요식행위도 없이
그냥 대뜸 머리를 깬다. 아니면 참참참이라도 하실래요? 어, 참참참이라도 어떻게? 어, 참참참. 사전 행사라도 참참참? 어떻게? 예. 참참참이라도 어떻게 한 판?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참참참. 아!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본인 기준 오른쪽. 걸려 들었어. 아, 어, 그래도 게임 요식행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네네네.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예 앞머리 꼭 올려야 됩니까? 아이고 아, 안 올리셔도 돼요. 죄송한데 왜 풀는 거예요? 아니 안 때린 너무 손가락 왜 풀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소리 자기 허벅지 때리는데 이런 소리잖아. 너무 오래돼서 저도 근데 이제 세 번째니까 안 아프시지 않아요? 맞아요. 두 번째가 더 아팠어요. 죄송한데 두 번째 그 기억 안 나시겠지만 살짝 비껴가지고 제 눈알에 막았거든요. 저 눈알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예, 차라리 정타로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 정타. 약간 비껴 맞았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컸어요. 아, 근데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베텐에 왔는데 제가 딱밤을 안 하고 가면은 약간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클라이밍까지 하고 불러주신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치. 요즘 등 운동 올라가고 여기 보이시나요? 아유. 아 이게 그 사살당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을 맡았으니까 오늘은 오케이 오늘 참참참 했으니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와, 이 공포감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당겨질 때 맞아본 적 있으시죠? 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멤버들은 솔직히 한두 번씩 맞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세 명 말고는 저도 웬만하면 안 때려요. 저희는 진짜 맞으면 응급실 가야 돼요. 어,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멤버들 그 근데, 생일빵이라도 있었어야 되잖아. 아, 근데 멤버들은 제가 적당히 조절해서 때려요. 이게 뭐 시간 끝나고 그죠? 어, 어떻게 오케이. 될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당겨질 때 그 에일리언 보셨어요? 아 봤죠. 에일리언 얼굴에 베개가 확 겹치는 그 느낌 있죠? 이 베개가 올 때의 느낌이에요. 저 손 작은데? 그리고 이게 당길 때 그 활시위 당기는 빡 소리가 나요. 아 근데 저도 안 때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마이크 나. 아 소리 소리. 할 건 또 다. 진짜 죄송해요. 아! 와! 진짜 죄송해요. 와! 너무 오랜만에 때려가지고 이게 괜찮으십니까?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여기 뒤가 뚫리는 느낌이야. 어! 와 이게 제대로 맞았다. 오늘 와 진짜 총 맞은 것 같다. 오 괜찮으세요? 와. 괜찮으시죠? 괜찮으신가요? 뭐가 괜찮아요? 아니 아니. 와 관통샷이라고. 와 이거 진짜 그 오. 아 이게 소리가 좀 들어갔나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어. 네. 저쪽에 계속 줄 서야죠? 시간요 그래요. 아니 시간상 뭐가요? 피디님이 시간상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배텐 PD 그걸 해야지. 맞아요. 아니, 이번에 메인 작가 갑시다. 어? 아 이거 진짜로? 아니야 피디야. 아니 근데 이거 맞는데 약간 그 네. 살짝 그 윗니 아랫니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꽝 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게 어. 저도 마음이 진짜 안 좋은데 근데 네 선수 출신이거든요. 수구, 네? 수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맞아도 돼요. 아 PD가 영광이에요. 맞아요 PD님 아니에요. 네, 젊으니까 한번 맞고 시작하자. 아 젊 젊으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91 아 92년생. 아 젊으시네요. 어. 젊으시네요. 어떡해 진짜 죄송해요 PD님. 피디님 아, 저 마음에 좀 그랬나? 안경 가지고 왜 맞아야 돼? 야, 난 왜 맞아야 돼? 안경 가지고 벗고 이야. 그 안경 벗어야지. 자,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이게 일로 맞나요? 아, 멋있다. 그래. 아, 여기 앉으시겠어요? 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못 맞겠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팡현 PD가 반갑습니다. 베텐 4대 PD로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짬준 PD의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 아, 그렇죠. 네. 아프지 않다니 무슨 말. 각오를 한 것 같아. 이게 처형당하는 느낌이 있거든. 총살당. 괜찮으시죠? 마이크를. 마이크를 좀 더. 아,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피디님. 아우!
와, 아니 운동을 얼마나 한 거야? 와, 아 근데 진짜 아파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와, 이거 진짜. 아 죄송해요. 운동 그만해요. 네? 유빈 씨 운동 그만해. 와, 아니 이제 진짜 다음엔 진짜 뚫릴 것 같아. 죄송해요. 와. 와. 시간 좀 빨리 하고. 네네네. 메인 작가 되게 비굴한 표정으로 눈치 보는 거 있지. 배고파야 돼. 아이고. 저도 빨개졌어요. 네. 재밌다. 아 재밌네요. 죄송해요. 와 운동 그만해요 진짜. 나 이거. 아 언니 거 미안. 자. 다음 검색어 네. 청결퀸 네. 유빈씨의 키워드입니다. 유빈씨가 청결하고 청소도 엄청 잘하고 네. 깔끔하기로 유명하고 아, 네. 예, 100에 가까이 맞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승희씨 그 목격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때 숙소 생활했었을 때 같이 방을 썼던 사람 룸메이트였어요. 아 룸메였구나. 어우 진짜 군대 체질. 아 그래요? 네네네 진짜 각 진짜 다 맞춰야 돼. 약간 그러면 강요도 하나요? 언니? 아니, 강요는 안 해요. 강요는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본인의 그 구형만 딱 그렇게 맞추면 돼. 오하열 딱.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걸 그럼 뭐 어디서 배운 건가요? 이게 오빠한테 배웠다거나 부모님의 그 아니요, 어떤 선출의 그 느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일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한 그 방을 봤을 때 그 마음의 편안함? 그게 좋아가지고 좀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더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느려졌죠? 네, 괜찮으세요? 네. 역시 이래서 뒤에 하는 게 맞았어요. 슈퍼 제이니까 청소도 네. 이렇게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숙소 생활 하던 시절에 네. 내가 보기에 제일 좀 지저분했던 멤버. 아,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이제 한번 텁시다. 솔직하게요? 예. 솔직하게. 솔직히 말해서 그 뭐 50% 100%라서. 아 거기서 거기다? 빼고는 다 지저분했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깨끗한 멤버들과 안 깨끗한 멤버들이 구분되어 있었다. 깨끗한 멤버 일단 뽑아봅시다. 승희 언니 좀 깨끗하고요. 아 좀 깨끗하다. 좀? 아니 승희 언니, 효정 언니, 미미 언니 깨끗해요. 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유아 아린이 좀 더러웠다. 더러운 거보다 더러운 거보다 조금 많이 밀었다. 아, 천송이랑 모르미는 굉장히 좀 지저분했군요. 청소도 몰랐다. 그랬다. PD 왜 웃었죠 방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빵 터질 부분 아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하고 웃었어요. 어떡해. 전두엽 쪽에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름이랑 천송이는 좀 지저분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으하하하 웃어가지고 실성한 거 아닌가 부작용이 왔어요. 아이고. 예. 자 지금 근데 창에 쓰는 것도 오타가 좀 심해요. 광고 듣고 와서 두부과 인사. 어머.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스튜디오의 청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막 죄송 치우신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한데요? 그래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괜찮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네. 아니, 끝날 때 해야 돼.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근데 와 세게 안 때렸는데. 와 진짜 맞드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이거 진짜 실제다. 펀치 드렁크 올 것 같아. 아니 와 싫어다. 아니 진짜로 여기 오면 약간 이게 코너가 된 것 같아. 진짜로 아, 너무 재밌다. 되게 좋아하시고 광고 듣고 오셨고 17페이지 클로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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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에 소근소근 읽어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되겠지 우리 목소리? 자, 배송제텐 오늘 오마이걸의 승희씨, 유빈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오마이걸은 언제나 뭐 나올 때마다 레전드인데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아, 우선은 배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올 때마다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재밌게 뭔가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랑 수다 떠는 맞아요. 것처럼 얘기하고 가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또 예. 불러주세요. 4년 후에 불러주신다고도. 일단 저희 머리 치료 좀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지금
다음하고 미음하고 PD 어쩌고 어쩌고 썼는데 아, 보니까 해석을 하자 보면 다음 PD가 아, 이제 네. 바뀌면 네, 다음 PD에게 넘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통역을 해드릴게요. 알겠어. 내가 채팅창을 통역해야 돼. PD 창을. 예. 자 그렇고 승희 씨 어떠셨어요? 아우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저희 딱 10년 되면 그때 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저희가 진짜. 저희가 영광이죠. 와주시면 하면 네. 꼭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승희 씨는 진짜 그 토크 프로그램 꼭 보고 싶네요, 진짜. 김일정원. 김일정원. 김일정원으로 꼭. 예. 네. 자 배텐 이렇게 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클래시파이드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소곤소곤 재워드리는 승희 유빈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 깔았어. 괜찮으세요? 드릴게요. 네. 제목 클래시파이드 노래 오마이걸 Sometimes I dive into your dream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 Sometimes I cry to make you smile. 우리가 서로의 뒷면을 전부 알 순 없지만 더 웃게 해주고 싶어. 더 오래 알고 싶어.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너. 지금까지 오마이걸 승희였고요. 저는 유빈이었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오마이걸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와. 아, 댓글이 진짜 웃기다. 아니. 너무, 너무 재밌으시겠다. 왜 맞는 거지? 와 클라이밍 와 클라이밍 하면 운동 좀 그만해요. 아,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몸이 더 근육질이 됐어. 근데 요즘 운동에 빠져가지고 야. 열심히 단련해서 오겠습니다. 재밌었다. 안 찍. 아니 사진 찍어요. 와. 너 나오라는 줄 알았지. 작가님 안 마시나요 이렇게? 아니 안 그래요. 사진을 사진 찍으실까요? 네 언니 앨범 아 맞다 그렇죠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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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네. 안 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이 없으셨다. 네, 그러니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맞았다 진짜. 진짜 에일리언의 그거 덮칠 때 느낌이야 이게. 일단 코부터 눌러 이렇게 꾹 물리면서 소리가 후빡 소리가 나. 후빡. 저렇게 뺀 사람은 처음 봤어. 에일리언 재밌다 그러던데 바로 보여야 되는데. 너 괜찮아? 약간 시작할 때부터 맞을 준비를 각오 피할 수 없으면은.
빅빅빅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야? 아, 그거 맞다. 지금 하는 건가? 이따가.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왔나? 네. 삐끼삐끼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머리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게 빠르게. 이거 돌다가 뛰어가는 사람처럼 막 하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바보같이 했네, 내가 지금. 이건데. 어떻게 했어요? 응? 이렇게 했어. 아, 후유증 심각하네. 맞아봐라 좀. 어? 준비 좀 하셨어요? 아니. 어, 멋있어. 삐끼삐끼도 삐끼삐끼 바로 할까요? 아니야. 뭘 또 사왔어? 어, 저 벌 무서운 거 어떻게 하지? 연습해 왔어? 어, 근데 꺼졌다. 근데 못해. 근데 유튜브는 아직 켜져 있습니다. 지금 아, 이동할게요. 정말. 왜, 근데 이거 왜 노려봐? 응? 왜 노려봐? 이거 뭐 사왔는데 뭘 또 선물하고 그래? 언니 거예요. 바로 언니 나 내 거라고? 왜 내 왜 내 거야? 생일 선물. 뭐야? 아 생일 선물이라고? 아니 이거 너 맨날 생일이... 한 발 늦게 언제 생일이야? 생일이 언제 생일이야? 생일이 원래 한 달 뭐지? 아, 지영이 약간 한 두세 달 뒤에 주는 거. 어, 약간 늦게 늦게. 고민하다 지금. 와, 나 레고 선물 많이 받아. 아니, 레고 레고 좋아하시죠? 레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피드 보고 귀엽죠. 라디오. 라디오 우리 라디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 왜 카메라 꺼졌어? 기다렸어. 아, 뭐 어때요? 유튜브는 나가고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오 마이 갓.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저희 끄겠습니다. 그죠?